에디킴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에디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자, 이 매력적이고 멋있는 남자 두 분과 함께 KBS 수사본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1차 신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아, 일단 여기 들어오신 두 분들은요, 들어오시기 전에 뽑기를 통해서 네네네. 범인 한 명과 그냥 일반 시민 한 명이 네. 나왔고요. 네. 그리고 범인 한 분은 또 소미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뭔가 저에게 이끌어내야 하는 말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그런 미션들이 들어있는데, 자, 만약에 제가 범인을 잡게 되면요, 제가 클로징을 하게 되고요. 만약 제가 못 맞추면 두 분이 함께 오늘 클로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립니다. 네. 자, 과연 누가 클로징을 할 수 있을지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럼 두 분과 함께 앨범 얘기, 신곡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고 씨의 너를 네. 원해. 자,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여성의 여심을 사로잡기 위한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됐어요. 네, 너를 원해. 어떻게 나온 노래인지? 썸하고 조금 많이 다른 분위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썸은 어디까지나 서유 씨하고 같이 프로젝트 앨범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제 솔로로 나오게 돼서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제 모습에 가까운 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 썸 때보다 더 네. 정기고의 네. 모습에 네. 가까운 네. 그런 곡이 나왔다. 네. 그렇군요. 이거 역시 이단 엽차기의 곡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단 엽차기 차트를 완전 그죠. 싹쓸이를 하고 네. 있어요. 아주 그냥 진짜 최고의 지금 주가를 그러니까요. 예, 저의 친구 그 장근 씨가 아, 장근 씨. 정말 팀원들을 잘 물어가지고 네, 인생이 없는 정말 그 영광을 누리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황금이죠. 황금. 예, 참 대단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번에는 소유 씨와 원래 썸을 불렀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빈진호 씨가 파트너로 네네. 참여를 함께 해주셨어요. 이 빈진호 씨는 예전에도 제가 네. Your Body라는 곡으로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곡은 약간 조금 뭐 19금이라서 함께 음흠. 들을 수는 없는 곡인데 제목부터가 이미 네네. 네네. 그런데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곡은 그래도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너를 원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곡을 듣자마자 이제 빈진호 씨의 이미지나 그런 네. 걸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흠.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제 빈진호 씨가 너무 바쁜데 제가 네.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들어줘서 네.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빈진호 씨가 제 앨범에도 피처링을 한 적이 네네. 있지만 요새는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원하시고 있어서 싹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정말 힘든 네. 친구예요. 만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기고 씨도 이미 네.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네네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피처링을 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뿌린 걸 이제 받는 상황이 아닌가. 아, 그렇게 돼야죠. 네. 네, 이제 친구들에게. 아, 지금 머릿속에 계산이 좀 들어가 있나 봐요. 네, 어느 정도의 지금 뭐 어느 정도 견적은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라인업이 딱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정규 앨범 때쯤이면은 뭐 거의 수확을 하진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때까지는 거의 뭐 정기고와 아이들 수준으로 뭔가 피처링 이렇게 쫙. 그죠, 그죠. 네. 그때는 뭐 네.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른 그때 정 이고 씨가 도와주셨던 분들도 네. 지금은 같이 하고 싶다 얘기를 그럼요. 많이들 먼저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고맙죠.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정기고 씨가 네. 뭐 저희는 뭐 여러저러 에피소드를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정말 신인 듯 신인 신인 아닌 신인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자, 진짜 신인인 줄 알았다가 정기고 씨의 그 연식을 들으시고 네, 그렇죠. 정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네네. 있었어요. 많이들 놀라셨어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메이크업을 그렇게 하니까.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봐도 뭐, 제가 헷갈리는데요. 뭐, 화면을 보면. 네. 쌩얼인데 쌩얼 아닌. 아니요. 쌩얼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메이크업을 하면 너무 달라지니까. 네. 네. 이 사진. 어마어마한 사진을 지금 또 네. 저희 제작진이 올려줬는데. 근데 제가 이게 이상한 사진이 아니에요. 정말 시인 정기고 씨가 나오셨어요. 네. 네. 저 근데. 무슨 시를 쓰셨을 때인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저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저 샵도 안 가고 네. 그냥 머리 그냥 놔두고 기르거든요. 뭔가 왠지 되게 가난과 고독이라는 시를 썼을 것 같은 그런 네. 상당히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죠. 저 자켓은 본인 자켓인가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렇군요.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컨셉이 기가 막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 일관성이 있죠. 네. 네. 아, 이 모습과 근데 그 지금 그 감량에 성공하시기 전의 네네. 모습이랑은 또 그게 다른데 이때는 어느 정도 감량에 성공을 했을 때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저 때는 사실은 네. 감량하고는 상관없이 네.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요. 그냥 고난과 함께 하고 네, 있을 때. 아니, 그때 저 때가 제가 밤을 새고서 네. 상갓집을 갔다가 오자마자 인터뷰를 했을 때요. 아. 네, 그러면서 약간 좀 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네. 더욱더 좀 더
힘들게 보였죠. 그러면 더 힘들어 보이겠다고 느끼는 저희가 오해가 아니네요. 아, 그죠. 뭐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팩트죠. 아, 팩트가 네. 들어있는 네네네. 그런 사진. 그렇습니다.